블렌더 장미 모델링 파트 1. 장미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먼저 꽃 부분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꽃 부분은 모두 4개의 꽃잎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Mesh 클릭, 실린더를 클릭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Last Operation 판넬에서 Vertices의 8을 Radius의 0.5를 입력하고 캡필 타입은 Nothing으로 해줍니다. Outliner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Layer_1로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Modifier Properties를 클릭하고 Add Modifier를 클릭합니다. 새로 생긴 판넬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해서 걸어줍니다. Levels Viewport의 값을 2로 해줍니다. Edit 모드로 전환합니다. 표시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단축키 Ctrl R로 루프 컷을 3개 넣어줍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각각의 가로줄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의 수로 크기를 줄여 꽃 봉우리 모양을 만듭니다. 아래쪽 두 줄의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G, Z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 아래쪽 모양이 조금 더 둥근 형태가 되게 해줍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뒤쪽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버티시즈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나비 모양 아이콘 옆에 X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걸어줍니다. 가장 위쪽 가장자리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1 언더바이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줄여 첫 번째 꽃잎에 감싸주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120, Enter를 눌러 Z축으로 120도 회전시킵니다. 레이어 1 언더바이를 다시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1 언더바 3으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키워 첫 번째 꽃잎을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마이너스 100을 눌러 Z축으로 마이너스 100도 회전시킵니다. 토글 X-ray를 끄고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Mesh 클릭, 실린더를 클릭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Last Operation 판넬에서 Vertices의 8을 Radius의 0.52를 Dex의 2.07을 입력하고 캡필 타입은 Nothing으로 해줍니다. Outliner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의 언더바 1로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Modifier Properties를 클릭하고 Add Modifier를 클릭합니다. 새로 생긴 판넬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해서 걸어줍니다. Levels Viewport의 값을 2로 해줍니다. Edit 모드로 전환합니다. 표시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단축키 Ctrl R로 루프 컷을 3개 넣어줍니다. 각각의 가로줄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의 수로 크기를 줄여 기다란 샴페인 잔 모양을 만듭니다.
아래쪽 두 줄의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G, Z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 아래쪽 모양이 조금 더 둥근 형태가 되게 해줍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뒤쪽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버티시즈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표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단축키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두 개 넣습니다. 새로 생긴 버텍스 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G를 사용하여 엣지를 따라 위쪽으로 이동시켜 끝 부분에 모이게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나비 모양 아이콘 옆에 X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걸어줍니다. 각각의 버텍스들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끝 부분이 앞쪽으로 조금 구부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의 언더바이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첫 번째 꽃잎을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90, Enter를 눌러 Z축으로 90도 회전시킵니다. 토글 X-ray를 끄고 보면 레이어의 언더바이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의 언더바이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Edit 모드로 합니다. 나비 모양 아이콘 옆에 X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꺼줍니다. 삐져나온 버텍스들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정리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의 언더바이를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의 언더바 3으로 해줍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레이어의 언더바이 오브젝트를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90, Enter를 눌러 Z축으로 90도 회전시킵니다. 토글 X-ray를 끄고 보면 레이어의 언더바이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의 언더바이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Edit 모드로 합니다. 삐져나온 버텍스들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정리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후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의 언더바 3을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의 언더바 4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레이어의 언더바 3 오브젝트를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90, Enter를 눌러 Z축으로 90도 회전시킵니다. 토글 X-ray를 끄고 보면 레이어의 언더바 3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의 언더바 3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Edit 모드로 합니다. 삐져나온 버텍스들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정리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의 언더바 1에서 4까지의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R, Z, 30, Enter를 눌러 Z축으로 30도 회전시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Shade Smooth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의 꽃잎들을 만들었습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Mesh 클릭, 실린더를 클릭해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버티시즈의 11을, 라디우스의 0.7을, 뎁스의 2.2를 입력하고 캡필 타입은 나싱으로 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3 언더바 1로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Modifier Properties를 클릭하고 Add Modifier를 클릭합니다. 새로 생긴 패널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해서 걸어줍니다. Levels Viewport의 값을 1로 해줍니다. Edit 모드로 전환합니다. 표시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단축키 Ctrl R로 루프 컷을 3개 넣어줍니다. 각각의 가로줄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의 스로 크기를 조절해서 와인자 모양을 만듭니다. 아래쪽 두 줄의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G, Z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 아래쪽 모양이 조금 더 둥근 형태가 되게 해줍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뒤쪽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버티시즈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표시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단축키 Ctrl R로 루프 컷을 3개 넣습니다. 새로 생긴 버텍스 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G를 사용하여 엣지를 따라 위쪽으로 이동시켜 끝 부분에 모이게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나비 모양 아이콘 옆에 X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켜줍니다. 각각의 버텍스들을 단축키 G로 이동시켜 끝 부분이 앞쪽으로 조금 구부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3 언더바이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첫 번째 꽃잎을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72, Enter를 눌러 Z축으로 72도 회전시킵니다. 토글 X-ray를 끄고 보면 레이어 3 언더바이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 3 언더바이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나비 모양 아이콘 옆에 X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꺼줍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A로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R, Z, 15, 엔터로 15도 회전시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 것이므로 모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 3 언더바이를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3 언더바 3으로 해줍니다. 토글 X-ray를 켭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레이어 3 언더바이 오브젝트를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72, Enter를 눌러 Z축으로 72도 회전시킵니다. 토글 X-ray를 끄고 보면 레이어 3 언더바이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 3 언더바이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Edit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A로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R, Z, 15, Enter로 15도 회전시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 것이므로 모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후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 3 언더바 3을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3 언더바 4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레이어 3 언더바 3 오브젝트를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72, Enter를 눌러 Z축으로 72도 회전시킵니다. 레이어 3 언더바 3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 3 언더바 3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Edit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A로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RZ 15 엔터로 15도 회전시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 것이므로 모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좌측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 3 언더바사를 선택하고 단축키 시프트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새로 생긴 오브젝트의 이름을 레이어 3 언더바우로 해줍니다. 단축키 S, Shift Z를 눌러 Z축 방향을 제외하고 크기를 조금 키워 레이어 3 언더바 4 오브젝트를 감싸도록 합니다. 단축키 R, Z, 72, 엔터를 눌러 Z축으로 72도 회전시킵니다. 레이어 3 언더바 4와 레이어 3 언더바 1에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보입니다. 레이어 3 언더바 4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A로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R, Z, 15, 엔터로 15도 회전시켜 삐져나온 버텍스들이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 것이므로 모두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레이어 3 언더바 4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A로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R, Z, 8, 엔터로 8도 회전시킵니다. 단축키 G로 이동시켜 레이어 3 언더바 4와 레이어 3 언더바 1의 중간쯤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축키 R, X, X, 6, 엔터를 눌러 로컬 X축으로 6도를 회전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삐져나오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레이어 3의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 모든 꽃 잎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꽃잎의 나머지 부분과 꽃받침, 줄기를 모델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